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귀로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오늘부터 벼락치기. 국시 전까지 귀요보와 함께 하루에 20문제씩 풀어보자고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21번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1. 치매 2. 심부전 3. 고혈압 4. 퇴행성 관절염 5. 당뇨병 정답은요? 치매죠. 65세 미만일 때는 노인성 질환일 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노인성 질환 뭐 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 치매는요, 같은 말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뇌졸중은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죠. 또 지주막하출혈이다 해도 요 안에 들어가고요. 중풍이다, 중풍휴유증이다 해도 다 뇌졸중에 들어갑니다. 파킨슨 그리고 진전. 진전은 뭐예요? 원하지 않는데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병은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22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파리골절된 60세 남자 2.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정답은요? 4번이죠. 혈관성 치매예요. 이것도 치매죠? 치매는 나이에 상관없다.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대상자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1번 보자고요.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골절이 노인성 질환 아니죠. 60세 남자는 안 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골절된 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아니죠? 혈압약 아니죠? 결핵은요? 노인성 질환은 일단 아니에요. 신체 활동이 제한적이다 하면은 혜택 받으려면 65세가 넘어야겠죠? 65세 이상은 질병령을 묻지 않는다. 6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23번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오른 것은 1. 줄넘기 세수하기 2. 식사 준비하기 양치질하기 3.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4.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 5. 장보기 화장실 사용하기 정답은요? 옷 벗고 입는 거, 방 밖으로 나오는 거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이 가능한가 하려면 뭐 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세수할 수 있나? 또 양치할 수 있나 보겠죠. 그리고 밥 먹을 수 있나? 또 화장실을 본인이 가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이에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그리고 앉기, 방 밖으로 나오고 화장실 가는 거, 대소변 조절하는 거, 본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 평가 항목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줄넘기는 너무 과하잖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요리까지 하는 거니까 어렵다. 전화 걸기, 노래 부르기, 이거는 조금 벗어났다. 또 장보기, 이거는 어렵죠. 그죠? 화장실 사용하기는 해당이 된다. 24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장기요양 등급은 여러분, 포인트 딱딱 아시겠죠? 귀요보 들으신 분은 상당 부분 이상하죠? 바로 2등급. 또 75점이에요. 발 사이즈 275mm 이거 기억나시죠? 바로 2등급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를 외워야 이 문제 이렇게 빨리 풀수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 어떻게 암기하면 되죠? 제가 귀를 걷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례합니다. 키가 도대체 몇 센치 정도 되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요. 저 195cm입니다. 이런 거예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발 사이즈는요. 275mm입니다. 발 사이즈는 의외로 작죠? 2등급은요. 75점 이상입니다. 농구공을 들고 계시네요. 농구공의 각도는요? 그랬더니 360도입니다. 이랬어요. 3등급은 60점 이상입니다. 1, 2, 3등급 점수 외우셨죠? 195. 키 195. 1등급은 95점 이상이다. 그럼 96, 97점이라 하면 1등급인 거예요. 275mm 2등급은요? 75점 이상, 80점, 90점은 다 2등급인 거예요. 공의 각도 360도, 3등급은요? 60점 이상, 65점, 70점 다 3등급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농구 레슨 받고 싶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451에 545입니다. 여섯 글자예요. 451에 545입니다. 4등급은요? 51점 이상, 5등급은요? 45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등급 없이 인지지원 등급만 45점 미만이라는 거죠. 나머지 다 이상인데 얘만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점수로 이렇게 외웠을 때 75점이다 하면 아 275 2등급 바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냥 1초 만에 풀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국가고시는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문제에 1분씩 붙잡고 있으면 마킹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아 75점이야 2등급 그냥 3초 안에 이렇게 풀고 패스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냐, 부분적으로 필요하냐, 일정 부분 필요하냐, 이거 암기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암기하면 될까요?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는 1등급인데요. 전 1등입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1등입니다. 1등급이에요. 이렇게 그냥 빨리 가세요. 그리고 이상하죠? 2등급은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며 하면은 아 이상하죠? 바로 2등급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점수를 275를 가던 상당 부분 이상하죠? 해서 2등급을 가던 바로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3등급이고요. 제게 사정이 있거든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4등급입니다. 이거를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25번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상하죠? 바로 2등급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26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제게 3분만 시간을 주세요. 바로 3등급 나오죠. 공해각도 360도 61점은 60점 이상이니까 바로 3등급 이렇게 빨리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27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의 최소 유효기간은 2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1년이었어요. 28번 장기요양의 등급, 유효기간, 수급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입니다. 아, 등급을 인정받아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이다. 인정서에는요, 등급도 있고요. 유효기간 2년이다 나오죠. 어떤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이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나옵니다. 급여가 여러분 월급이에요? 아니죠. 서비스 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급여예요. 아시겠죠? 이용계획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이용을 하려고 해. 총 한도액은 얼마인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또 이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와 비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종류와 내용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돈 얘기가 나오면 이용계획서로 가고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로 가십니다. 30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몸이 닿는 거죠. 1. 구강관리 2. 생활상담 3. 언어치료 4. 행동변화대처 5. 기본동작훈련 정답은요?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요? 이 신체만 기억하세요. 몸길이 닿아야 되는 거 구강관리 또 몸단장 식사도움 밥 먹이려면 이렇게 또 숟가락으로 먹여야 되니까요. 체위변경 몸을 또 닿아야겠죠? 목욕 도와주고요. 화장실 이용 돕기,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복지용구 이용 도와주는 거, 관절의 구축 예방, 이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몸이 닿아야 되는 것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 신체다.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는 어떤 서비스냐? 휠체어로 이동하려면 일단 몸이 닿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는 거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이다. 뭐 활동지원서비스 이것까지 알면 어려우니까 아 신체자에 포인트를 주세요. 31번 매슬로의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는 욕구는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죠. 1. 음식을 섭취할 욕구 딱 나옵니다.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매슬로의 위기적인 욕구 인간의 욕구에는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하위 욕구부터 상위 욕구까지가 있는데 일단 생리적인 거, 배고픈 거, 자고 싶은 거, 목마른 거, 싸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생리적인 욕구 본능은 1단계라는 거 이게 해결되고 나면은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2단계예요. 배도 불렀어? 안전해졌어? 그럼 친구가 필요하죠? 뭔가 가족이나 친구 등 단체에 소속돼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 단계를 충족하잖아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결국은 자아실현을 하고 삶의 보람이나 자기 만족을 원합니다. 자아실현의 단계. 항상 물어보는 것은 생리적인 욕구 많이 물어보죠. 대상자들의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 배고픈 거, 싸고 싶은 거, 졸린 거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32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활동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죠? 세탁, 옷 갈아입히기, 함께 은행 가기,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정답은요? 함께 은행 가기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활동은 활동인데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상자의 개인적인 활동 어떤 거? 요양보호사 혼자 밖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외출 시에 동행,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은행, 관공서, 병원 같은 데를 갑니다. 또 요양보호사 혼자 가는 거요. 약 타러 가거나 은행 또 가주고요. 물건 사러 가고 관공서를 이용합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면은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 빈출 지문입니다. 집안이라는 거는요.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생활이에요. 3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것은 집안일이죠. 목욕 도움, 말바타기, 외출 시에 동행, 옷 갈아입히기,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요? 집안일 해주는 게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34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행동 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 변화를 대처하려면은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가 되겠어요. 이 치매 대상자는요. 양치질 안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시켜야 되잖아요. 식사 안 한다고 하면 좀 이따 먹이죠? 목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미뤘다가 하잖아요. 이런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은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이다. 3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이동도움, 식사도움, 화장실 이용돕기, 작업치료, 체위변경. 기능회복을 하려면은요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작업치료가 되겠습니다. 3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편지 대필. 뭐죠? 편지를 대필해주는 게 그 대상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서지원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것은 편지 대필이다. 이것도 과거 국가고시였죠. 말벗, 격려, 위로, 상담,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 정서지원 서비스이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개인 활동 서비스죠. 집안이라는 거 일상 생활이죠. 스킨십이 필요한 거 신체 활동이죠. 37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2. 정서 지원 서비스, 화장실 돕기, 몸 단장하기. 3.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목욕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약 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5. 방문 목욕 서비스, 뭐 취사 청소. 정답은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요거죠? 약 타기, 은행 방문, 관공서 업무 대행. 이게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화장실 돕기, 몸 단장하기 이런 거는 다 스킨십이 닿아야 되니까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죠. 취사, 청소, 세탁 이런 거는 뭐예요? 일상적인 생활인 거예요. 38번 치매 대상자가 혈압이 높은데도 목욕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한다. 2.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받고 목욕시킨다. 3. 샤워보다는 통목욕으로 한다. 4. 목욕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5.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면 위험함을 알린다. 정답은요. 혈압 높을 때 목욕하면 위험한 거예요. 혈압약을 복용한 후 바로 목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약발이 바로 안 들잖아요. 그렇죠? 대상자의 가족에게 허락을 받는 건 아니죠. 가족이 뭘 알아요. 그렇죠? 통목욕 위험하다. 목욕시간은 1시간 이내 아니죠. 항상 목욕시간 짧았잖아요. 통목욕도 통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고 전체 목욕시간은 2, 30분이었습니다. 길게 하면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목욕하면 혈압이 오른대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사우나를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땀도 막 빼고 마사지도 받고 그날 혈압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 혈압 오를 때 목욕하거나 사우나 가지 말라 그러는지를 알겠어요. 혈압이 높을 때는 목욕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혈액순환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39번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알아본다. 강제로 갈아입힌다. 뭐 하지 않는다고 협박한다.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한다. 정답은요.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건 아니죠. 묻지 않는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왜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가. 뭐 밑에 똥을 찌렸나 창피해서 그런가 아픈가 이유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강제로 갈아입히지 않습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밥 안 줄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죠. 혼자 갈아입지 못해요. 항상 치매 대상자는 함께 있어줘야 되지 혼자 하는 건 없어요.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40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하죠? 식욕촉진제를 준다?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이 없네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